일일 전혀 잘 보내고 계세요? 자, 오늘 어저께 제가 일을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더 잠겼더니 여러분들이 마침 많은 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목소리가 땡땡땡 더 허스키해졌죠? 근데 조금만 목 풀면 괜찮아질 거니까 그래도 차분차분히 고분고분하게 천천히 말할게요. 좀나 들리기 편하시라고. 들으시는 분들 편하시라고. 됐죠?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자, 수세의 왕 소세지입니다. 네, 이건데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컨트리 셰프 소세지인데요. 이건 페이퍼 인 레드 소스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여러분들 비주얼이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좀. 자, 어우,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이즈 봐. 대박. 진짜 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실해요, 여러분들. 일반 소세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제가 갈 거고. 어우, 이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스트로베리 도넛이었고요. 하나는 아마도 크림빵이나 레몬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플파이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짠! 파 아니죠? 와, 샐러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키사니아라고요. 네, 어떻게 써져 있나요? 자, 키사니아 치킨. 키사니아 치킨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소스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세트 정식으로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는 하나는 블루베리 치즈겠죠?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소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키사니아. 속에 이제 지금 치즈가 녹아가지고 좀 흘렀고요. 네, 이거 한번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또 유난히 이렇게 감이 멀지, 이렇게 뒤를 멀죠? 여러분 조금만 불 땡길게요. 네. 캐사니아 손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속이 여러분 미국 음식은요 실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속에 치즈랑 치킨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게 정말 실해요, 여러분들. 이 사이즈 한번 보시겠어요? 사이즈나마나. 이 걸쭉하면서도 이 치즈가 녹아 들어간 게, 네, 피자랑 조금 비슷하네요. 에이, 부루님. 네. 아, 김치 키사니아는 아직 못 먹어봤고요. 저는 치킨 키사니아. 우리 반달구님도, 네. 많이 아시죠? 해외 생활 많이 하셔가지고요. 자, 키사니아는요, 또띠아를 반으로 접어서 그 안에 야채라든지 치킨이라든지 고기를 다져놓고 치즈 넣고, 그래서 오븐에다 구운 거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3등분이나 4등분으로 해서 먹는 거 자체를 키사니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단어 찾아도 나와요. 키사니아, 그다음에 이거 소세지.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오! 여러분 소세지인데 진짜 크죠? 여러분들 제 손에서 벌써 두 마디 이상이 소세지야. 네, 이거 어떤 맛일지 궁금하니까 먹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빵 또한 이 사이즈 한번 보시겠어요? 으아. 일반 빵하고는 좀 틀려요. 네, 일단 이거 먹기 전에 손 닦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저쪽으로 말을 안 듣죠? 조금만 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미국 먹방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어 시간.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단어죠? 연결된 단어의 음식하고요. 그래도 이제 아셔야 된다. 소세지, 비프, 포크, 치킨.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치킨하고 키친하고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안 외워지는지? 근데 지금은, 치킨, 키친? 이젠 확실하게 외워요. 옛날에 왜 이렇게 안 외워졌나? 치킨이에요. 키친은 아니죠. 네, 이거예요, 문제에. 자, 소세지. 아,
저거구나. 소세지구나.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스펠링 3초 갈게요. 아, 비프가 이제 완벽하게 소고기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학생분들 많이 보세요, 저희 방은요. 그쵸? 자, 3초 갈게요. 소세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C하고 K 발음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3초. 1초. 2초. 3초. 땡. 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오늘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제가 이런 소품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요. 어머, 기린이 여기다 놓고 자네? 자, 음료수 이렇게 얼음에다가 또제 전용컵에다가 준비해 볼 거고요. 오늘 네, 음료수는 네, 스토베리 가야죠. 네, 우리 스토베리 거품 탄산수예요, 여러분들. 네. 오, 뭐 넘치려고 그래. 어느 것을 먹어볼까요? 띵동땡. 우리 엑소니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생일 잔치 해드리려고 했는데 엑소니 왜 나가셨어요? 네, 요 소세지군데 소개 와 여러분들 비주얼이 진짜 들 수도 없어. 그리고 껍데기 이씨란 거 보세요. 방이 없어졌어요? 왜요? 후추의 맛이. 여러분들 진짜 오리지널 소시지는 한입 물었을 때그뽁 소리 나는 거 아세요? 그 껍데기가 그냥 웅큼 씹히는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방귀 뀌는 것처럼 뽕 소리 나지나. 껍데기가 왜? 다시 이거는 소스가 뭔지 진짜 이거 비주얼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술안주에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일어난 김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즈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시죠? 안 그래요. 그쵸 우리 그 똑같 그 뭔가가 그 고문풍선 먹는 느낌도 아니고 왜그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우 전 그거 좋던데요. 그만큼 실하고 수제라서 일반 소시지하고 좀 다르죠. 사이즈도 그렇고. 이거요. 마늘쪽. 귀엽죠? 마늘쪽. 그쵸, 소시지는 살만 먹어도 맛있죠. 매워. 이거 먹어볼게요. 케사니야. 케사니야. 와, 근데 비주얼이 속에 알차게 들어간 거 보이세요? 와우. 네. 원래 저기 케사니아요?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 다 고기야. 껍데기 오픈. 여러분들 이 치즈랑 이 고기 다져놓은 거. 와우. 맞다. 소스를 찍어 먹어야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소스 문화잖아, 미국은. 치즈야. 블루베리 치즈. 이거는 그냥, 네. 이걸 비주얼을 보여드리면 이게 깨져서 요거고요. 여러분들 소스도, 아이고. 좀 이따 닦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찍어서. 다 아는 맛이에요, 여러분들도. 요거 없는? 어, 와. 자, 한 입 드세요. 찍어서 먹는 거? 미국 분들은 찍어서 소스 문화니까.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소스다 그러면 네 개 이상 몰랐어요.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랑 그 정도? 허니? 이 정도? 허니? 정도? 머스터드, 허니? 근데 여기 온가 웬걸?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도 아니야. 소스 중에 너무 많더라고요. 고기를 먹어도 그렇지,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는 느낌 있죠? 고기 뭐 빈대떡 같잖아, 비주얼도. 네. 소세지. 이 소세지 껍데기 씹는 맛이 상당히 묘한데요? 여태까지 먹었던 소세지 중에 이렇게 껍데기가 실하게 씹히는 경우도 처음이었고요. 어저께, 껍데기. 죄송합니다. 어저께 비하루종이 났어요. 우리 어쭈쭈님 어떻게 하세요? 비하루종이 났었어. 오늘은 쨍한데요? 쨍. 여러분들 이제 고문의 시간.
언니 제발 파먹지 마요.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항상 샐러리는 마요네즈 찍어 드세요, 여러분들. 어우, 크죠?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먹을 적마다 왜 잼이 안 들어갔나가 아니라 어우 이 잼 봐. 짜증나, 왜 이렇게 많아. 살찌게. 잼에 이렇게 실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으유, 짜증나. 슈크림빵인데, 진짜 농도가 진해요. 왜 들고 있지, 이거? 무겁게. 잼 봐. 여러분, 좀 이따가 심리 테스트 2 갈 거예요. 주말이잖아. 무거운 거 가져가지 마요. 가볍게. 정말 재밌는 걸로. 선정 5개. 했어요. 마늘쫑. 막 흘러. 아니요, 마늘쫑이요?
어저께 일하는 데서 잠시 제가 외출을 했는데, 거기서 성당에서 다니시는 우리 자매님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진짜 너무 반가워서 막 안고 막잘 지내셨냐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차에서 죄송했는지 이뻤는지 미안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마 장을 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식사하러 오셨었는데,